안녕하세요, 늘보무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소개한 영화 에이트공대의 후반부 내용과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 영화 소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댓글과 화면 상단에 링크되어 있는 소개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화 에이트공대의 결말 및 총평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Give me five minutes. 한니발 일행은 린치에 의해 거점을 폭격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밖에 나와 있어서 폭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한니발 팀. 그렇지만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해줄 모리슨이 죽어버린 상태였죠. What do we do, boss? I don't know, Murdoch. I don't know. I do. This guy Lynch. I think I got it figured out. 그렇게 떠올린 계획은 모리슨 장군이 살아있는 것처럼 소사에게 전화를 해서 소사를 도청하고 있는 린치도 모리슨이 살아있다고 믿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린치가 도청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척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죠. Did you say you have Morrison? You have General Morrison? Correct. You have him alive? I'm well. Despite Lynch trying to wipe us out wholesale, Lynch thinks we're dead. And I want to keep it that way. I deliver Morrison on the plates. In return, I want a retrial in front of a civilian court. All right. We'll deal. LA docks 48 hours from now. Any bullshit from your end, and that's it. Deal's off. My turn. 그리고 그때 소사에게 건네줬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패. This is Sosa. 그렇게 작전을 구상하는 한니발 팀, 린치의 성격을 역이용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하지만 BA는 아직까지 자신이 살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모양입니다. 결국 그렇게 LA에 모인 린치 일행과 에이트 공대 마지막 작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작전이란 게 항상 완벽하게 돌아가지만은 않는 법이죠. 난투전 끝에 위기에 몰린 팩,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BA. 그리고 드디어 벌어지는 린치와 한니발의 마지막 결전. 결국 린치를 검거하는 데 성공한 소사와 한니발 일행. 하지만 린치는 경찰이 아닌 CIA에서 데려갑니다. Where are you taking them? Who? I never got your name. My name is Lynch. Of course it is. Well, that's one hell of a mess. But we did get the plates. 게다가 미국군에서 한니발 일행을 구속하고는 동파는 회수했지만 탈옥을 한 죄를 없애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생긴 A특공대. Remember, boys, no matter how random things might appear, there is still a plan. Yeah.
영화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영화 A특공대는 미국 최강의 특공대원들의 통쾌한 액션과 그들을 둘러싼 음모, 그리고 이를 해결해가는 특공대원들의 치밀한 전략과 반전으로 중무장한 영화입니다. 2시간 13분의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이 캐릭터들의 유쾌한 입담과 가슴이 뻥 뚫리는 액션씬을 선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통쾌한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 A특공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늘보무비였습니다.